기쁜 소식이네요. 유료로 전향한 코지그로브 DLC가 최근에 출시되었는데요. 애플아케이드 구독 서비스에서는 무료로 DLC를 업데이트해주더군요. 그래서 이번 DLC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해보았어요. 먼저 네 마리의 곰과 작별 인사를 하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진 새로운 네 마리의 곰이 출현한답니다. 클라이드 월리스, 우르술라 파인, 아르준 발라, 브루인 트레미 네 마리의 작별할 곰이고요. 노란색 커서로 안내해주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민물 줍기 스프링 이벤트도 생겼고요. 파트리스 퍼백에게 말을 걸면 DLC 구입 기념 선물을 잔뜩 줍니다. 릴리안의 드레스, 비아트리체의 커스튬, 벤의 커스튬, 곤충 더듬이 등을 주니 꼭 받아 챙겨 놓으세요. 한번 착용해 볼게요. 이번엔 아르준 발라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정말 평화로워 보이네요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스 카라우스의 상점에 새로운 물건들도 다량 입하가 되었어요. 각종 난초들과 각종 염색 재료들을 판매합니다. 새로운 고양이도 선물로 주니 꼭 받아가세요. 정말 빠르고 귀여운 고양이에요. 프란체스카 두플로에게 가면 각종 염료들을 제작하고 적용할 수 있답니다. 염료를 한번 써볼게요. 염료를 사용해서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루 자고 난 다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새 영혼인 벤, 하이버네잭을 만났어요. 마치 파워스톤도 만나고요.
비아트리체의 멜리페라도 새롭게 만났어요. 곤충인 나비도 잡을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이번 DLC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려드리면요. 배경음악 컬렉션에 새로운 곡이 삽입되었고요. 의류 옷장을 무료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난초를 이용해서 염료 재료를 얻을 수 있고요. 오리가 생겼는데 오리를 풀어놓으면 섬 주변을 따라다닌다네요. 판다맥에서 새로운 골드 보관함을 구입할 수 있고요. 이번 봄축제는 5월 25일까지라고 합니다. 다른 콘솔 등에서는 유료로 발매된 DLC지만 애플아케이드에는 무료로 계속 업데이트 해주니 좋네요. 사실 DLC치고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어서 다소 아쉽긴 해요. 그래도 새로운 에피소드를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이러면 다음 DLC도 애플아케이드 구독자라면 기대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77주부였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ip!